안녕하십니까. KBS 9시 부산뉴스입니다.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감동이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 휴린 오늘 부산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독서 체험 행사가 열려 가을의 정취를 자아냈습니다.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. 어른 아이 모두에게 익숙한 동화 속 주인공 어린 왕자. 나무로 만든 판에 직접 어린 왕자를 색칠하며 나만의 나무 책을 만듭니다. 아직 어린 아이들은 책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림 그리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. 저 예전에 어린 왕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거 색칠을 하면서 하니까 책 내용이 떠올라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. 드넓은 북항 친수공원을 배경으로 마련된 독서 체험 행사. 부산 출신 동화 작가의 책 강연과 태권도 시범단의 멋진 공연이 분위기를 북돋웁니다. 산책로를 따라 조성된 다양한 체험 공간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책 속 한 구절을 써넣은 액자를 만들고 종이 필통과 나무 장식을 꾸미며 뜻깊은 시간을 보냅니다. 우드로 그 만들고 있고요. 또 만들면서 나무로 또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재밌어요. 저 방에다가 걸어놓을 거예요.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독서 문화가 확산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아이들이 휴대전화가 아닌 책의 즐거움도 알게 되기를 어른들은 바랍니다. 저희 딸들도 이제 글쓰기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뭐 동기부여상, 동기부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너무 즐겁네요. 오늘 비교적 화창했던 부산은 일요일인 내일은 다소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 속에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22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.